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만들고 init 이게 컨스트럭터 펑션이죠. 컨스트럭터이고 그리고 REPR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Representation의 약자이고 무슨 의미냐니까 얘는 Representation 되어 있네요. 좀 이따 보죠. 예제 하고 다음에 클래스의 인스턴스 메소드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식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 요걸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얘는 카운트 100이 되는 거고 얘는 카운트 이퀄 100 해서 좀 더 같은 거예요. 그냥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셀프 아무것도 안 주게 되면은 디폴트 값은 현재 제로 되는 거죠. 값을 주게 되면은 물론 값이 드래그 되고 셀프는 뭐예요? 셀프는 만들어지는 인스턴스죠. 그렇죠? 그리고 클릭을 해서 카운팅 클릭을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리더라는 걸 불러오고 리더가 뭐죠? 리더 얘죠. 얘를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와서 확인해 보고 저거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뭐 가봤던 기본적인 거니까 뭐 설명할 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상속을 해요. 그죠? 상당히 재밌죠. 이런 식으로 표현 문법이 특이합니다. 이렇게 해서 inherit 서브클래스를 만드는 겁니다. 서브클래스는 다 상속을 받죠. 거기다 리셋이라고 하는 자기 것도 하나 추가를 했네요. 이트러블과 제너레이트입니다. 이건 최근에 추가된 문법이에요. 3 버전 3 들어오면서 추가된 겁니다. 제너레이트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공부를 하면서 공부했던 이트러블과 제너레이트와 동일합니다. 혹시 자바스크립트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중급 1년차입니다. 중급 1년차의 자바스크립트 볼까요? 짜자자잔 짜잔 내려와서 자바스크립트 B 있죠? 이거 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바스크립트 뷰를 보시려면 그 전에 여기 초급 4년차의 자바스크립트 A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트레이트와 제너레이트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드의 일드 일드 대해서 얘가 만들어내는 거는 제너레이트 오브젝트를 리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너레이트 오브젝트가 리턴되면은 거기서 불러들이는 것은 값을 불러들이는 것은 포 문장이나 넥스트 를 이용해서 불러드리죠. 그죠? 요거는 뭐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다 공부를 설명을 드린 내용이니까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자바스크립트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 있으면은 파이썬 데이터 사이언스나 머신러닝을 위해서 파이썬을 공부를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자바스크립트를 또 모르고는 또 안 돼요. 현재 어쨌거나 웹의 표준 언어가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수업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초급 4년차의 자바스크립트 A와 중급 1년차 내가 웹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왜냐니까 이렇게 다 개념들이 서로 언어들 그 사이에 개념들이 서로 소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통일되어 있고 또 공통 부분가 굉장히 많아요. 자, 제너레이터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의 제너레이터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i 쭉쭉쭉쭉 해서 이번에는 괄호로 둘러싸고 있죠. 가로로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요거부터 한번 돌려볼까요? 돌리고 그래서 보시면은 요런 결과값이 나오고 다음에 요렇게 리턴하게 되면은 형식을 잘 보십시오. 가로로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턴되는 값도 이거 괄호와 관계 있겠죠? 근데 generate object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제너레이터 레인지 20에서 쭉쭉 나와 있는데 바로 여기 2468 짝수 지금 짝수를 리턴하는 거잖아요. 짝수를 리턴하는 2468 10 12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너레이터는 어떻다고 했었나요? 제너레이터는 레이지입니다. 레이지 임플멘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은 밑에
또 예정 있으니까 하나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잠시 조금 전에 헷갈렸더랬어요. 그냥 바로 리턴 될 거라 생각했었는데 시행해 보니까 이건 제너레이터였죠. 자, 밑에 예제를 볼까요? 내추럴 넘버 해서 이렇게 돼 있고 true, while true, if the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밑에 있는 건 제가 뭐 넣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보통 이거 스택 오버플로우가 딱 되는 그런 문장이잖아요. 그죠? 이건 스택 오버플로우를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거죠. 그런데 보니까 yield라고 돼 있어요. yield라고 하는 것은 제너레이터랑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를 요구할 때만 요구되는 데이터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일단 넣어놓을게요. 그래도 n 5가 되면 브레이크 되게끔 해서 한번 보죠. 그래서 for i natural number 프린트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없으면 계속 나오는 거죠. 왜냐하니까 for 문장은 계속 불러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는 스택 오버플로우가 됩니다. 그렇죠? for 문장이 계속 불러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언제 어디까지만 불러드리라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거기까지만 불러드리죠. 여기서 뭐 브레이크 문장을 여기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밑에 예제를 또 하나 더 볼까요? None of these computations does anything until we iterate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데이터, even 데이터에는 natural numbers를 지금 담은 거예요. natural numbers를 호출했습니다. 호출해서 그 결과값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yield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펑션과 달리 펑션이 실행해서 그 결과값을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데이터가 뭘 담을 것인지만 생각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even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 데이터로부터 짝수만 넣으란 말이고 그리고 마찬가지 얘는 even에서부터 스퀘어한 값을 담아란 뜻이고 그죠? 그리고 얘는 또 이런 결과죠 등등등인데 얘는 아무것도 안 오고 있다가 이제 포 문장에서 이걸 이렇게 호출하잖아요. 얘를 호출하죠. 여기 있는 값을 요구를 하게 되죠. 얘를 요구를 하게 되면 얘가 얘를 불러들이고 얘가 얘를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죠? 얘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얘가 원하는 거는 10으로 나눴을 때 6이 남는 것. 그것을 달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실행을 시켜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아무것도 없고 자, 그러면 i는 16 하나만 나왔네요. 그러면 natural number 데이터에 20가지 숫자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20가지 넣는 거는 어디 있나요? 여기 even below 20 여기가 20가지가 되어 있고 그죠? even below 20 그리고 natural numbers에 데이터가 들어가고 지금 제가 뭘 하나를 빼먹은 것 같은데요. 여기 20까지 들어가는 건 없는데 natural numbers 호출해서 데이터에 넣었고 데이터에서 2로 나눠지면은 되는 것을 x를 2번지에 넣었고 그죠? 다음 2번지에서 그것을 제곱을 한 걸 넣었고 아 맞네요. 그러니까 4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20까지 된 것이 아니라 요 4의 제곱이 16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16밖에 없으니까 굳이 이걸 넣든 안 넣든 여기는 16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없이 어떻게 될지 한번 여러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앨리스, 밥, 찰리 쭉쭉 있는데 레인지넷에서 이렇게 출력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두 개를 지금 출력하는 거예요. names의 i와 그 i에 대응하는 그 값, 인덱스와 밸류를 둘다 출력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제일 낫죠. enumerate. 자, 요거는 다른 언어들도 다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다 통일됐습니다. 파이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나 뭐 러스트나 뭐 R이나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